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오늘은 워크스테이션 PC를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PC는 제가 대전에서 직접 수령해온 PC인데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유저께서 전반적인 하드웨어 온도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시고 커스텀 순행 구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PC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CPU는 240mm 라디에이터가 장착되어 있는 일체형 순행 쿨러로 냉각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래픽카드는 스타쿨러가 장착된 상태로 사용 중이셨는데요. CPU와 그래픽카드 모두 로드를 걸어보니 CPU 온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RTX 3090 두 장 역시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그래픽카드는 두 장이 함께 구동되면서 아래 2번 그래픽카드에서 발생하는 열이 1번 그래픽카드로 올라오면서 1번 그래픽카드가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제대로 된 성능을 뽑아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카드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케이스를 변경하고 커스텀 순행을 구성한 뒤에 CPU와 그래픽카드 모두 온도가 정말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 PC를 사용하시던 유저분은 정말 확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온도와 성능 개선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RTX 3090 정도의 카드를 두 장 이상 사용하신다면 그래픽카드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온전히 케이스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는 블로어 타입의 그래픽카드가 아니라면 커스텀 순행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3990X입니다. 무려 64코어 128스레드의 엄청난 CPU입니다. 그리고 마더보드는 ASUS의 ROG 스트릭스 TRX402 게이밍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시금치 메모리고요. 32기가 8개, 총 256기가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의 GeForce RTX 3090 게이밍 OC 모델 두 장이 구성되었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70 프로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의 프라임 골드 GX1300W 제품이고요. 변경된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의 디파인 7XL 라이트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순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성능의 CPU와 고성능의 그래픽카드 두 장까지 안정적인 냉각을 위해서 케이스 상단에는 360mm, 케이스 전면에는 480mm, 두께는 45T의 고성능 라디에이터가 각각 장착이 되었습니다. 케이스 전면 4열 라디에이터는 모두 흡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단 라디에이터와 케이스 후면 140mm 팬을 배기로 구성해서 케이스 내부의 열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CPU 워터블럭은 사이오닉의 스레드리퍼 전용 워터블럭 WB500TR 모델이고요. 그래픽카드 워터블럭은 베로우의 기가바이트 RTX 3090 전용 모델이 장착되었습니다. 펌프는 사이오닉의 DRL 200mm 제품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카드 두 장을 차례대로 냉각해주고요. 상단 라디에이터, CPU, 전면 라디에이터를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냉각수의 수온과 유량, 유속까지 확인 가능한 수온계,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까지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적용된 모든 배관은 14파이 동관 밴딩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드렸고요.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되었습니다. 자, 워크스테이션 PC지만 LED 튜닝 포인트는 빠질 수가 없겠죠? CPU 워터블럭, 그리고 두 장의 그래픽카드 워터블럭, 펌프, 인디케이터까지 모든 LED는 ARGB LED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리모컨 하나로 모든 LED를 손쉽게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LED를 끄고 켜실 수 있고요. 리모컨에 나와 있는 이 다양한 색상의 LED로 이렇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멋지게 꾸며진 워크스테이션 PC를 소개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커스텀 순행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카카오톡 1대1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